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2.8kg의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자세히 보면 전황석 같아 보이는 아주 노란색 황금색 빛깔의 규소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규산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결층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기를 묻었는데 이렇게 물이 마르면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흰색이 일어나겠죠. 근데 처음에 옥 같아 보였습니다. 노란색의 옥처럼 보이는데 경도는 한7 정도 나와요. 7, 8 정도는 나오는데 7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옥인데 이게 노란색이 좀 특이하잖아요. 청색 옥은 많아도, 그래서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노란색 옥이 나온다. 이건 좀 보통,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면서 구조상으로 부드러운 옥처럼 보이는 노란색. 이건 좀 특이한 거죠. 상당히 특이한 현재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 개관석 또는 계열석인 줄 아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산호초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유기물의 구조 있고, 여기 보면 옆에 이제 다행히 이제 암 저기 운석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소개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전황석 아닌가? 전황석. 중국의 4대 돌 중에 노란색 계열의 옥 종류, 노란색 옥이라고 한마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만호는 만호인데 노란색 옥이 좀 특이해서 황금색이라서 과거 청나라 이전부터 상당히 중국의 황제들이 애용했던 황금색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커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커팅하고 다듬어서 광을 내면 굉장히 이뻐질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커팅을 해보고 싶은데, 커팅 전에, 아, 이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자르기가 좀 그래서, 2.8kg이에요. 전황석이에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전황석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색의 옥이다. 노란색의 옥이다. 와, 이런 색깔은 제가 좀 상당히 보기가 귀한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이죠, 요거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좀 금이 섞여 있는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하튼, 오도리 해수욕장 주상절리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아주 귀한 또 노란색 계열의 오기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한 덩어리밖에 안 보였습니다. 지금 전황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전황석이 얼마나 귀한 돌인지를 알수 있죠. 자, 이거 진짜 전황석 같아요. 국내에서 전황색이 나왔다는 것은 희귀한 거죠. 옥은 옥인데 노란색 계열이고 상당히 색깔이 좋아요. 연한 노란색. 이건 때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을 내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였습니다.